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뭘 했다고 벌써 12월이죠? 뭘 했다고 서른이지? 그래서 오늘은 오쇼와 함께하는 연말 특가 시즌 오프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기존 할인에다가 할인을 한 번 더 얹기. 날씨가 추워진 만큼 따뜻한 제품, 그리고 사계절 꺼내 입기 좋은 제품들로 다양하게 구성해봤으니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시즌 오프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로 준비한 룩은 제가 요즘 자주 입고 다니는 룩입니다. 카고 팬츠에 플리스 집업에 패딩 베스트 엉기 룩. 캐주얼한데 힙한데 활동성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따뜻한 룩이라서 추천드리는데요. 요즘 들어 날씨가 너무 추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지 따뜻한 게 좋아. 보온성도 챙기면서 후줄근하지 않은 플리스 제품을 샀다가 발견한 논플로어 제품인데요. 몸판에 들어간 절개 디테일이 힙하면서 캐주얼하기도 하면서 고프코어 맛이 나는 디자인이라서 골라봤어요. 후드가 달린 하이넥 집업으로 후드에 있는 스트링 스토퍼를 활용해서 발라클라바 느낌을 살려 착용할 수도 있어요. 힙해! 입은 나도 따뜻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따뜻한 이런 플리스 하나 갖고 계신 거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패딩 베스트를 얹어주면 이쁠 것 같아서 가성비 제품 깔끔한 거 어디 없나 하고 봤더니 파나콜드 제품이 눈에 띄더라고요. 할인 가격도 좋고 깔끔한 스타일에 지퍼가 안 달려서 선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플리스랑 약간 베이지 톤온톤 느낌, 매트한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크리스피한 터치감으로 무게감 또한 가벼워서 꼭 이런 연출이 아니시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패딩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지는 그리너리 크리드 카고 팬츠. 일단 허리에 밴딩이 들어간다? 이건 추리닝이지. 뭘 먹어도 이렇게 늘어나. 코튼 원단으로 매끈 탄탄하고 실루엣도 일자로 툭 떨어지는 실루엣에 밑단을 조일 수도 있어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카고 포켓 디테일도 들어가서 심심하지 않았고 추리닝 룩은 싫다 하신다면 이걸로 추리닝처럼 편하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았어요. 여기에 슈즈는 패션 피플 좀 느낌이 나는 볼드한 슈즈를 찾았는데 위더로드의 첼시 부츠가 눈에 띄더라고요. 앞부분이 볼륨감 있게 둥글고 스티치 디테일도 들어가줘서 심심하진 않지만 또 너무 과하지 않은 스타일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야들야들한 신테틱 레더에 착화감이 엄청 폭신폭신해서 장화신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스테이트먼트 부츠, 힙한 룩에 어울릴 가성비 부츠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아더 컬러들도 있기 때문에 컬러 조합은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룩을 패딩 베스트 하나 살짝 바꿔줘도 좀 더 힙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온 논플로어의 패딩 베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일론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오리엔탈 무드가 나는 카라 디테일이 되게 힙하더라고요. 평소 힙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신다 혹은 유니크한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느낌이 다르죠? 뭔가 이런 데다 선글라스까지 끼고 막 에이셉 락키 해주고. 자, 여기서 팬츠도 한번 바꿔서 조금 더 힙스터한 무드를 내볼까요? 힙한 룩엔 컬러풀한 팬츠로 포인트 컬러 룩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논플로어의 어테치 코듀로이 팬츠인데 루즈한 실루엣에 무릎 위아래로 턱을 잡아서 조금 입체적인 표현도 돼서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이 나는 코듀로이 팬츠예요. 카멜 컬러감이 뭔가 좀 더 편하실 순 있겠지만 저는 이왕 시도하실 거 컬러풀하게 핑크 바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다음 룩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입었던 퍼플 가디건 무늬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휘트로 해왔습니다. 이름의 새들라운드 가디건으로 야물딱진 퍼플 컬러감이 진짜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게다가 요즘 유행하는 크라리스 니트 가디건 스타일.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큼 두툼하고 짱짱하고 울 95 캐시오 터치감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앞쪽으로 있는 포켓 디테일도 뽀딱하니 좋고요. 여기에 팬츠로는 앞서 추천드렸던 카고 팬츠 그냥 입어주시고 아우터로는 후톤의 마운틴 인슐레이션 코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뭔가 코트로는 살짝 춥고 빠방한 패딩을 입기는 싫고 하신 분들을 위한 아이템이에요. 적당한 띤슐레이터로 가볍게 입고 다니면서 나일론의 크리스피함이 느껴지는 살짝 크링클된 느낌의 원단감에 살짝 입체적 들어가준 포켓도 예뻤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파카였어요. 평소 후톤은 고프코어 맛, 좀 아웃도어 감성 맛을 낼 때 제가 찾아보는 브랜드인데 아우터로 이 가격을 해주셔가지고 땡큼 데려왔지. 가까이 있으면 오랫동안 옷장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미료처럼 얹어줄 발라클라바도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초록색 발라클라바를 입고 나왔는데 문의가 많으셔서 할인 받아왔지. 브라운 컬러감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발라클라바는 꼭 쓰고 다니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목도리처럼 액세서리처럼 걸고 다니셔도 이쁘니까 이번 시즌 트렌드 아이템이니만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팬츠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카고 팬츠 입어주시면 되는 거죠. 추천 제품들, 아더 컬러 제품들도 있으니까 제가 워낙 컬러를 좋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무난한 블랙, 그레이 이런 톤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파카에 입을 만한 흑청, 워싱이 예쁘게 들어간 야물딱진 데님 없을까 해서 찾아본 디앤서 제품인데요. 풍성한 실루엣에 적당한 워싱이 들어가줘서 힙하게도 캐주얼하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님인 것 같아요. 할인 가격 보이시죠? 요런 풍성한 데님에 앞서 보여드렸던 위더로드 청키한 볼드한 첼시 부츠 딱 이쁘죠?
Suckers. 마지막 룩은 아예 스타일 체인지 클래식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가성비 클래식템 조합? 클래식한 겨울 룩을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V넥 니트예요. 그래서 데려온 벨리프의 V넥 케이블 스웨터. V넥이 너무 깊지 않고 케이블 짜임에 배색 라인감까지 너무 예뻤어요. 크리켓 니트 스타일로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진짜 봄, 가을, 겨울 내내 주구장창 입으실 수 있거든요. 클래식한 네이비 컬러웨이도 있지만 저는 이 누리끼리스에 그린 들어간 요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에 바지로는 5파츠의 캐로피 팬츠를 준비했는데요. 클래식한 룩에 이런 테이퍼드 핏 팬츠에 양말을 이렇게 센스있게 신어주면 얼마나 예쁜데요. 찰랑이면서 탄탄한 어느 정도 힘 있는 원단감에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클래식 룩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테이퍼드 핏, 캐로핏 활용하셔서 양말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이런 패션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신발은 양말을 뽐낼 수 있는 슈즈로 페니 로퍼 준비를 했는데요. 하루타! 페니로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근데 가격대가 평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울 레더 로퍼가 가격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심플한 로퍼로 광택감이 있는 편입니다. 아니 키미야, 하루타 할인을 받아왔는데 피울을 데려와? 잠깐만요. 준비했어요. 스웨이드 스타일의 누벅 페니로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퍼에 양말까지 신경 써주면 다양한 패션 연출이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일본 감성으로 흰색 양말이랑 매칭해주셔도 이쁘고 아니면 컬러풀한 양말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우터로는 올투스 바스터즈의 헌팅 퀼티드 자켓. 헌팅 자켓 스타일에 퀼팅이 들어가주면 뭔가 사냥, 영국, 유럽 막 그런 감성? 그래서 클래식하니 남성미도 느껴지고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은 추워졌지만 경량 패딩을 만약에 찾고 계신데 후줄근한 경량 패딩 말고 스타일리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런 스타일 추천드려요. 카라 부분과 소매를 접어 올리면 보이는 저 코듀로이 원단감, 뒤쪽으로 허리 라인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스템 버튼 디테일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느낌, 귀족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템입니다. 테이퍼드 핏 캐로핏 싫어요 준비했습니다. 아르반의 트위스트 원턱 팬츠인데요. 찰랑이는 어느 정도 힘 있는 원단감에 원턱이 잡혀 루즈한 실루엣으로 살짝 둥글 스름한 핏감 연출을 해주는데 요런 작은 디테일 때문에 비슷한 핏이 있어도 또 사게 된다는 거. 그래서 클래식한 룩에도 꼭 저렇게 테이퍼드 핏만 연출할 게 아니라 루즈한 슬랙스도 입어도 된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오쇼와 함께한 스토커즈 픽 연말 특가 시즌 오프 추천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꼭 저렇게 세트로 입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 좋은 가격에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스토커즈 픽 추가 15% 장바구니 할인 쿠폰은 12월 21일까지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기분 좋게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휘뚜루 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